카메라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수영 감독인 것 같죠? 예, 정수영 감독께서 스콜을 해주십니다. 이명현 선수가 먼저 팻말을 내밀었고요. 이명현 선수, 예, 루나에서 경기가 대체적으로 많았죠. 네. 예. 자, 박정석 선수도 내밀었어요. 루나 같죠? 둘 다? 예, 루나 내밀었습니다. 박정석 선수, 루나, 이명현 선수, 루나 모두 루나를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맵 애리조나 노스텔잔 AQM이 추천마임에 들어와서 결정이 되겠는데요. 아, 이명현 선수 루나를 빼내요? 루나를 뺐습니다. 예, 예. 이윤열 선수에게 이겼던 그 루나라는 전장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자, 노스텔잔입니다. 예, 노스텔잔을 올렸네요. 예전에 한웅열 선수에게 이명현 선수는 한번 패배한 적이 예, 있었던 맵입니다. 예. 예, 반면에 박정석 선수는 한웅열 선수를 한번 예, 노스텔지어에서 이긴 경력을 네.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예. 생각해보면은 이 맵에서의 그러니까 KTF 핀 프리미어리그 맵에서의 데이터만을 따져봤을 때는 예, 박정석 선수가 앞서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박정석 선수가 9대5로 이명현 선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10주차 경기입니다. 선수 개인별로 패런트 레이스 기간 동안 11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4위권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중에서 지금 4위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일 박정석 선수와 한웅열 선수가 가장 지금 가슴이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또한 한웅열 선수가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박정석 선수는 루나를 그리고 이명현 선수도 루나를 제외시키길 원했어. 그래서 선택된 맵 노스텔자 만나보시죠. 예, 노스텔자에서 푸스세 테란전 23-24로 거의 밸런스가 완벽한 수준으로 잘 맞는 그런 맵입니다. 네. 예, 프로토스가 1승 뒤처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좀 대체적으로 할 만한 맵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먼 거리에 만약에 걸렸을 경우 테란이 중앙을 장악을 하고 확장 위주로 플레이한 이후에 예, 최대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박정석 선수 상대로는 그런 식의 물량 플레이가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머큐리에서 있었던 최현성 선수와의 경기를 뭐 기억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 물량하면은 박정석 선수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토스 플레이어로 예, 물량의 최고봉은 역시 박정석 선수라는 생각을 각인시켜줄 만한 그런 경기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박정석 선수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가는 가운데 예, 테란의 확장을 얼마만큼 잘 막느냐. 예, 네. 이것이 이 노스텔자에서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그 박정석 선수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접고 나서라도 바로 이 박정석 대 이묘한이라면 한 번쯤 봐둘 만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큰 거죠. 이 네. 선수, 결승전에서 만난 그런 경력도 있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4대 천왕 하면 꼽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예, 이 경기. 기대가 됩니다. 노스텔지어에서 프로토스 대 테란전, 예, 박정석 선수의 테란의 더블 커맨드를 파이하는 환상적인 예, 네. 맹공인가? 아니면 또 이제 공격성 하면 임현 선수도 둘째가라면 서러하는 선수 아니겠어요? 네. 예, 임현 선수의 창에 박정석 선수가 쓰러지던가. 그렇습니다. 자, 패런트레스의 마지막 날 경기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박정석 선수와 임현 선수의 경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게이머들을 꾸며는 이거 모바일 미디어의 선수자 KTF 핀 프리미어리그 2004 풀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 자 박정석 선수는 오늘 승리를 거둔 무조건 4강 안에 들면서 플레이오프 출전을 합니다. 승부에 오늘 출전하게 되겠죠? 다른 팀의 한웅열 선수가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요. 자 과연 그런데 바로 이 박정석 선수를 맞상대할 이묘한 선수가 팀께 승리를 내줄지가 기대가 된다. 태란의 황제 이묘한 캐스터 공수님 팀입니다. 이명 선수 현재 사람들은 3위, 4승 6패 22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8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선수다. 승선수의 전장은 노스텔자로 지적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명현 선수의 진영이 먼저 밝아졌습니다. 이명현 선수는 네이트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 그리고 랩은 도스텔자 선수 모두
아리조나를 제외해 주셨고요. 네. 애리조나 노스텔지아 레퀴엠이 들어간 가운데 노스텔지아가 박정석 선수의 노스텔지아 맵에서의 대탄한정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75%가 네. 넘는 6승 2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면 선수 같은 경우는 대프로토스전 1승 1패의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기록상으로 봐서나 아니면 KTF 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어떤 기록으로 봐서나 박정석 선수가 앞섭니다. 그리고 이면 선수는 바로 어제였죠. 온게임 내 스타리그 그 결승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경기를 갖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심신이 좀 지쳐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상대 전적을 보면은 박정석 선수가 A매치에서 네. 9-5 이면 선수를 누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A매치 성적이고요. 그렇죠. 네. 총 전적을 보면은 이면 선수가 9-11 이면 선수가 오히려 한 경기를 앞서고 있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방송사 A매치 상대 전적으로 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총 전적으로 봤을 때 이면 선수가 1승 앞서면서 네. 서로 간에 밸런스, 예, 상대 전적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석 선수는 프로브를 대각선으로 먼저 올려보내봅니다. 네. 먼 거리에 있을 때의 전략과 네.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의 전략이 분명히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먼 거리에 걸렸을 때의 패널이 좀 까다롭다는 느낌에 좀 먼저 지금 정찰을 가본 모습이지요. 자, 오늘 수능도 마치고 그리고 날씨도 포근한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경기를 테란트레스 마지막을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네. 자, 프로그램 상위치를 눌러 11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면 선수 파이널까지 가고 있는 상태. 원게이트 박정석. 예, 서지훈 선수와의 그 지난주 경기를 이면 선수가 어쨌든 기권을 함으로써 부전패를 당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전패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면 선수는 이제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상태에서 네. 좀 어찌 보면은 마음이 착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기는 됐거든요. 자유로운 마음이 네. 바로 이묘한 다음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피날레를 어떤 식으로 장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왔을 거라고 예. 느낌이 듭니다. 백불이 이묘한 네. 어린 생산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자, 박정석 선수 네. 이면 선수의 모습이 차례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까운 거리인데요. 예, 머린 생산을 해가면서 원팩토리 유지하고 앞마당 빨리 가져가는 예, 그런 식의 전략을 테란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예, 그런 식으로 테란들이 전략을 썼을 때 질럿 생산하면서 원게이트 사업하면서 질럿 생산 그 다음에 드라군 생산으로 머린도 줄여주고 예, 압박한 다음에 멀티를 더 빨리 가져가거나 아니면 게이트 추가해서 물량으로 밀어붙일 프로토스의 플레이가 좀 두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일단 뭐 머린 생산에서 뭐 진출하는 그렇게 플레이는 안 합니다. 소개팅을 사거리 돌아가고 있는 박정석 선수의 진영이 나를 프로그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 지역이기 때문에 초반에 빠른 경력 생산에 이은 압박 플레이 네,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죠. 네. 자, 일단 이면 선수는 원택풀이 상태. 박정석 선수는 네, 포토스를 플레이하는 모든 프로 게이머 중에서 드라곤 컨트롤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게이트 초반 압박 플레이는 이면 선수 하여금 조금은 긴장하게 만들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네, 이면 선수 커맨드 센터를 추가하는 것을 네. 선택합니다. 시저부터 먼저 해서 일단은 그 드라곤들의 견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팩토리 지금 더블 커맨드거든요. 대부분 더블 원팩토리 더블 커맨드를 할 때 머리를 생산하면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감으로써 포토스의 확장을 좀 늦춰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면 선수는 머리를 아예 생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팩 원사포트의 가능성도 좀 열어놨습니다. 네, 네. 일단 탱크를 생산해 놓고 있는 이면 슈퍼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저 드래곤들에 의해서 많은 병력 푸시에 의해서 저 원팩토리 예. 상태인데 멀티 탱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앞마당 확장하는 타이밍을 너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테란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가거든요. 자, 이제 시즌이 끝난 상태 이묘한 선수 탱크 두 개입니다. 로봇이 예. 퍼실 때 올라가고 있는 박정석. 예, 지금 빌드오더간 상승 싸움에서는 이묘한 선수가 뭐 불리한 게 없죠. 네. 예, 일단은 원팩 더블 원팩 더블 커맨드라는 다운 이지의 플레이를 초반에
완벽하게 몰아붙여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체제는 일단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투게이트 경력 위주의 예. 구성 이후에 황천이 로보틱 퍼실리티. 뭐 임현 선수도 지금 뭐 두 번째 팩토리가 엔지니어링 베이보다 먼저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자원은 뭐 경력 생산에 극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예.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임현 선수의 예, 멀티 지역이 당분간은 순조롭게 돌아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 예. 탱크 두 개를 받쳐놓고 커맨트가 나가고있습니다. 3 게이트웨이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이것은 박정석이겠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앞마당 쪽에 최대한 저 드라군 내기로 견제를 어쨌든 해주면서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셔틀 추가되고 질러 3개 딱 나왔을 때 아, 언덕에다가 질러 3개 내려놓고 예, 푸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앞마당 쪽에 그리고 이제 확장이 내려앉는 것을 보니까 아 스타포트는 없구나 라는 생각에 본진에 지금 지키고 있던 드래곤 둥기는 빼버렸죠. 네, 자 일단 내려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SB입니다. 임유환 선수 네. 정글 커맨드 일단 아, 돌아가고 있는 상태. 경기 운영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네. 한웅현 선수도 어쨌든 원팩 더블 커맨드 시도를 했었고 예. 그때 박정석 선수는 예, 질럿의 스피드업까지 비교적 빨리 눌러주는 아주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예. 예, 임유환 선수는 어떠한 수비 능력을 보여줄지 예. 조금 더 지켜보죠. 당분간은 지금 그 탱크 위주로 생산을 하면서 가까운 거리니만큼 좀 상대방의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원질러 아, 예. 나왔어요. 예. 그리고 본진에서 생산된 드래곤들을 예, 그 중간적에 머물러 놓으면서 경적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일단 각각 그런데 예, 다리 건너편을 잘 잡고 있는 저 터렛 하나 요게 좀 껄끄럽거든요. 예. 예. 저 터렛이 없었으면 어쨌든 드라곤 달려들면서 딜러서크를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약간 좀 자 셔틀이 터렛 공격을 피해가면서 일단은 네. 딱 지금 제거를 하고 사거리 어쨌든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 사거리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괴롭혀줘야죠. 야 지금은 탱크 둘과 베럭스 깬 이 플레이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베럭스를 깨지 않았으면 네. 임유환 선수가 마음먹은 타이밍에 세토리를 늘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셔틀 질럿이 아주 잘 활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정석 선수는 물량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발차가 파고드나요? 발차가? 예, 파일런으로 막아놓는 작업을 안 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길에. 아, 입구쪽에 그런데 네. 두월이 마지막 나오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면 선수의 발차! 마지막 존이 몸으로 어쨌든 잘 막아냈습니다. 게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베럭스를 깨버렸기 때문에 예. 팩토리를 순조롭게 지금 못 늘린다는 것이 임유환 선수에게 좀 답답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번 셈입니다. 그리고 예, 임유환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오는 선택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임유환 선수 지금 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진 지역에서 예. 드래곤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뭐 탱크가 이 정도 갖춰져 있으면 못 나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본진 예. 지역에 다리만 잡고 있었으면 조금 더 박정석 선수가 전술적 플레이를 하는데 용이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한 타임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도 주춤했어요, 지금. 네. 자, 게이트웨이 4개로 들어가면서 템플러 5까지 올리고 있는 박정석! 아, 진짜 베럭스 깬 플레이가 변수가 될 수 있네요. 그, 질러 샷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뭐 거의 반쯤은 공중산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였다면 테라는 원래 팩트를 팍팍팍팍 늘리면서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 병력들이 센터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네. 어쨌든 지금은 박정석 선수의 셔틀 딜러 플레이가 노이로 돌아감에 따라서 임현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잡은 건 맞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벌칠 숫자가 지금 많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예, 베럭스가 깨지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예, 벌처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팩토리도 많았을 뿐더러 그것에 의해서 박정석 선수가 그만큼 또 피해를 입을 만한 가능성도 높아졌을 텐데 여기 두 배는 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탱크 숫자는 그대로라도 벌처 숫자는 확실히 많았을 겁니다. 아, 스탬플러가 나오자마자 첫째 탑승한 선수가 게이트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빨리 올리고 예. 다크 템플러 보유한 이 박정석 선수의 플레이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가로 지역이고 처음에 뚫으려고 했었는데 못 뚫었다 그러면
프로토스는 바짝 긴장한 상태로 질러드라고 치어 뭐 이런 것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SGB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셔틀의 존재를 들켰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밀고 들어갈 듯한 박정석 선수. 자, 본질을 비우고 있는 벌처. 아, 눈치 못 챘나요? 봤죠. 이제 봤는데 네, 이게 박태블로 새기면은 허레튼 금방입니다. 허레튼 금방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역을 지금 그냥 셔틀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 홈셋 활용하면은 셔틀에다가 태웠다 내렸다 하면서 시간 충분히 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드라군은 사이드 마인에 의해서 일단 입구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빠르게 탑싸우고 있는 박태블로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자, 네. 많이 배설됩니다. 바로 딜러들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이 셔틀, 다크테플러가 살아있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팬츠 제거하고 확장을 타이밍을 벌던가 해야 되거든요. 아래쪽에다가 지금 내려서, 네, 가스 근처에다가 짓고 있는 터렛은 제거를 해줘야죠, 박정석 선수. 자, 매치 상황. 네. 멀티와 셔틀. 테란이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베럭스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택토리 늘릴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벌처 다수 준비가 되기 전에 시간을 뺏고 나서 바로 딜러 준비해서 탱크 제거 해줘야 됩니다. 셔틀 움직임이 이거 신경 못 쓰고 있네요. 아, 셔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거 정면으로 달려들면서 혹시 쓸어버리겠다는 건가? 셔틀로 삽니다. 예. 라인이 지금 무섭게 형성이 되고 있긴 해요. 지금 테란의 네. 라인이 네. 상당히 두텁습니다. 터프는 지금 약간 갑갑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임지원 선수는 터프는 진출보다는 상대방의 추가 멀티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센터의 병력을 더 충원하면서 더 넓게 자리 잡는 플레이도 예 좋겠습니다. 네. 예,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가까운 지역에서 병력 싸움 한 번만 이기면 그 이후에 벌써 주르륵 생산하면서 앞마당 쪽에 프로토스의 앞마당 쪽에 타격만 줄 수 있다면 분명히 이면 선수가 이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박정석 선수는 불리해집니다. 테라는 예.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은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크의 사거리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프로토스는 일단 달려들다가 피해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걷어냈다고 생각하는데 뒤쪽에서 똥 쓰고 있어요. 네. 그런 그 균형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런데 벌처가 중간에 가로막힙니다. 낭비하지 않는 플레이가 또 중요하고요. 아, 딜러들 뒤쪽으로 아예 대피를 시켜야죠. 이거는 괜히 그 벌처와 1대1 싸움을 하다가 마인에 맞아서 데미지 입고 네, 이러면은 나중에 네. 실제로 대규모 전투에서 붙었을 때는 딜러들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 누가 지금 플레이가 좋은데요? 네, 유명한 테이크 합격하자 합니다. 그러면서 테이크가 상당히 두텁게 잡고 있습니다. 양도 많고 벌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벌처를 깊숙이 네. 파고들기 위해서 박정석 선수의 멀티 쪽에 타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벌처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박정석 선수에게 부담이고요. 박정석 선수는 이 경기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드래곤 이 정도 데미지를 입은 스파이더마인에 드래곤 3 잡혔습니다. 이면 선수가 저렇게 강력하게 네, 대치를 하면서 자세 멀쩡 운영하고 멀티 한 군데 늘려가는 그런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마음이 접었어요. 진 모두 접었습니다. 해제 성답이 많습니다. 자, 진격하기 시작하는 이면 선수 지들 껌 터틀 구기에서 내리는 플레이는 그 상황 안 좋습니다. 박정은 뒤에서 넘어지면서 빠지나키를 준다는 예, 박정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대체 기량 잡아라 박정석 선수. 네, 병력을 드라운이 너무 많이 살았어. 너무 많이 살았어. 벌처로 대화가 안 됩니다. 딜러스 이만큼 살아있는 거면은 네. 서로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데
드라군들이 이만큼 살아난 것은 이거는 긴급하게 이제 유닛을 투원해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벌처로 활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다음 깨진 상태 대치가 끼납니다. 다시 또 셔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셔틀 동기의 변수가 정말 컸네요. 드라군들이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은 윗장으로 봤을 때 박정성 선수의 구도가 각계 역파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도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 셔틀 두기가 그렇게 전장으로 바로 투입이 돼서 탱크들을 아래 위쪽에서 대거해주면서 결국 이런 싸움을 안정했고요. 본진으로 셔틀 두기를 내쳐가면서 탱크 마저 던지기 시작하면서 박정성 선수 병역이 올라오기에 뒤도 움직입니다. 네, 경기 많이 유리하게 가져왔습니다. 자, 박정성 선수 쇼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되는 순간인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병력 진출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멀티테크를 한 이후에 지금 셔틀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죠? 옵저버입니다. 예. 이, 뭐, 저기, 저 확장기지는 걸리기만 하면은 지킬 수 있는 병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저기는 바로 파괴될 것 밖에는 없고요. 입구 쪽으로 도저히 나가서 밀려서 벌처를 걸려 나오니 디노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성 선수는 스파이더맨의 피해를 계속하게 저기 앞장섰습니다. 아, 시즈 탱크가 한꺼번에 나가서. 네. 한꺼번에 자리를 잡는 그런. 네. 일단은 그 스캔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병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최대한 생산되는 탱크로 슬슬 전진을 해도 되거든요. 네.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웠을 때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얻어지는 강점이라는 것은 일단은 병력 충원이 빠르기 때문에 충원되는 병력으로도 서서히 진출할 수 있다는, 느긋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뭐 한꺼번에 나가서 한꺼번에 시즈 모드를 하다 보니까 프로토스에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병력에 전멸을 하고 말아. 벌처가 살아서 나가는 벌처가 과반수가 안 됩니다. 임유환 선수가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박정수 선수의 병력 또한 보유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테란이 그때 가지고 있던 강점은 무엇이었냐? 같은 자원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테란이 무조건 병력 생산한 센터 지역에 넓게 자리만 잡고 털에 건설하고 스파이더마인 소질이 매선을 준과 동시에 탱크 추가되는 걸로 조금씩 던질만 했으면 병력 싸움은 질레야 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벌처와 탱크가 언뜻밭한 3부대 반 정도. 예, 병력이 많으니까 자신감이 넘쳤던 거고 이제 그 자신감이 화를 뚫는 겁니다. 네. 그때 또 박정석 선수의 병력 보유 상황도 언뜻 보니까 질럿드라군 한 3부대 정도의 터틀 질럿이 터틀이었거든요. 네, 자, 이면 그래도 아직은 뭐 병력 상황 짠짠한 것 같습니다. 박정석 선수의 진영, 그러니까 전술적인 그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미뉴얼 선수가 호랑이 공굴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 아, 이번 다시 한번 부활을 하려고 하자 용서하지 않는 박정석 선수가 박채를 위해 데리고 가면서 슈플레이오프 진출 여기서 뛰어옵니다. 자, 이면 선수 과연 불량 이게 안 돼요. 이거 안 맞아요. 못 지킵니다. 자, 카메라 센터 중국에가 점차 주어오는 이순간 진출 박정석 슈플레이오프 진출 네, 이렇게 돼서 박정석 선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패넌트 레이스 11경기를 모두 소화시켰다. 성적은 7승 4패, 상금 410만원. 그러면서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예. 임야 선수는 4승 7패, 상금 220만원으로 자신의 경기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임요환 선수의 강점 중 하나는 수비 능력이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워낙에 이 선수가 또 손놀림도 빠르고 민첩한 데다가 그 방어 타워를 아끼지 않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대프로토스절이든 대저그절이든. 그래서 드랍류의 공격을 거의 원천 봉쇄해버리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많이 입히는 이런 플레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원팩 더블 커맨드도 다수의 터렛이 조금 이른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석 선수는 질러 셔틀 러쉬를, 드라군과 달려드는 러쉬를 감행했습니다만 정말 정말 효과를 못 봤죠. 베럭스를 깼다는 전과가 있긴 했지만요. 그때 딱 이후에 상황은 임유환 선수에게 정말 좋게 흘러갔어요. 네. 그 병력 보유상만 딱 놓고 봐도 박정석 선수에 비해서 임유환 선수의 그 라인이 훨씬 더 두터워 보였고, 뭐 다크템플러 드랍이 오긴 했습니다. 그것도 잘 막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플레이를 하면 되느냐? 3시 지역 추가 멀티가 돌아가는 그 타이밍이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냥 추가 멀티 없다는 거 확인한
그 시점부터 계속 센터 지역에 병력만 충원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되는데, 임용환 선수가 병력이 엄청 많으니까, 자신이 또 엄청 많으니까, 특유의 공격성이 발휘가 된 거예요. 예,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내가 진영 잡는데 자신 있으니까 싸워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박정석 선수는 그러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 투셔틀이 달려드는 위치, 질럿드라고 세우다가, 예. 그, 공격 들어가는 진영,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임유환 선수의 실수와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거기서부터 경기는 박정석 선수의 페이스로 확실히 흘러갔죠. 예. 네. 자, 뭐, 박정석 선수, 일단은 뭐, 페넌트레이스 마무리 짓고,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것 축하드리고요. 예. 자, 잠시 후에 박성준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경기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